자원이 다시 낭비되지 않도록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담배 공투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그 미래관에 있는 쓰레기통부터 일단 좀 치우고 그쪽에 정리 좀 하고 네, 그러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아, 저희 학교를 서로 우리 조직원들이 서로 깨끗이 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주변에 쓰레기를 주니까 좀 깨끗한 기분이 네, 학교가 깨끗해진다는 기분이네요. 치즈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비워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뿔리만 되면 좀 낫겠는데, 피가 안 되니까 그게 더 힘들어요. 일일이 뿔리. 그렇게 안 되도록 이제 생태계라는 게 뭐 시작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야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그 이제 학생들의 도움이 없으면 참 안 되는 일이라서 학생회하고 함께 그런 것들이 잘 유지돼서 클린 캠퍼스도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들, 자원 재활용, 자원 절약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큰 비용을 각자들이 조금씩 나누면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걸 바꾸는 정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모여서 하나 들었는데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앞으로 있지만 친환경 국제 캠퍼스보다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녹색 시대 공사 단장으로 위촉합니다. 친환경 녹색 캠퍼스 실현을 목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고 그 주인이 자기 집을 가꾸듯이 학교를 가꿔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캠퍼스가 아니라 캔버스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근데 참 마음이 든다. 둘, 셋! 시대인의 나은터 기사를 축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이유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자신으로 뭐 기부하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도와주고 싶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되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서 찾지 못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소유들을 다 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공간이 그런 생각이 되게 좋다. 저희가 그 물품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포인트로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 포인트가 5,000원 이상 쌓이게 되면은 학교 교내 뭐 학간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시립대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대학님의 모든 캠퍼스가 정말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그리고 매력이 넘치는 그런 캠퍼스로 선보여드리겠습니다.